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지가 부잣집 때문에 기대 서서 등을 위아래로 긁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자 랍비는 궁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를 데려다가 먹이를 시킨 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소문을 들은 거지 두 명이 찾아와 똑같이 등을 기대고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들을 때린 후 쫓아버렸습니다. 두 명의 거지가 쫓겨가면서 어제는 호의를 베풀더니 왜 자기들은 쫓아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평하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는 등을 긁을 수 없다. 그러나 둘이서는 서로 긁어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엄청난 명언을 남겼다지요. 해보기나 했어. 우리도 먼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겠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돕는 자가 되십시다. 일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여, 생명을 다해 사역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환난 중에도 말씀을 전파하니 수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왔던 것처럼 만수였던 유단강에 발을 담그고 행진하니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행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